안녕하십니까. 간만에 돌아온 맥집남 이호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뇌에 칩을 꽂는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인 BM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2019년 7월 17일 테슬라의 CEO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는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공표했습니다. 무려 1억 달러를 투자받아 설립한 스타트업 바로 뉴럴링크가 그 베일을 벗은 것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스타 CEO 중 한 사람이며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그가 뇌과학이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에 투자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기술이 우리 삶을 엄청나게 바꿀 것이라는 반증이도 있겠습니다. 2018년 세계지식포럼에 참여했던 미국 하버드대의 박홍근 교수님도 그의 세션 뇌에 칩을 꼽는다면을 통해 현재 뇌과학의 한 분야인 BMI 즉 뇌기계 통신장치를 소개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뉴럴링크와 같이 뇌에 칩을 넣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그럼 도대체 왜 무섭게 뇌에 칩을 삽입하려고 하는 걸까요? 기존 병원에서 하던 뇌파검사처럼 확인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교수님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So you decide to visit Boston and then actually you know go watch the ball game. And you find out that the ticket is completely sold out. So what you do is sit outside the ballpark, hear the crowd's roar, and then if you listen to them carefully, then you can actually figure out how the game is going. Obviously, home team, you know, Boston Red Sox is a home team, so if, say, they hit the home run, then crowds will make a really, really loud sound. And then if the, you know, opposing team is actually making a home run, then they will make a different sounds, right?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뇌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 이 야구팬과 같은 상황입니다. 반면 뇌 안에 직접 칩을 삽입하는 것은 바로 현장에서 야구를 직관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지요. 올해 2019년 세계지식포럼에서 존스 홉킨 대학교 이대열 교수님은 뇌과학을 기업들이 어떻게 상용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가 창업한 뉴로게이저와 앞서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를 통해서 말이지요. 두 기업이 현재 진행하려는 방향은 1차적으로 비슷합니다. 바로 BMI를 통해 뇌질환 치료에 새로운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더 나아 쉽게 말해 생각만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후 개발이 진척된다면 우리의 실제 팔과 다리처럼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인조로봇 팔 그리고 다리 같은 장비들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는 컴퓨터와 사람을 연결하라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간의 뇌를 인공지능과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뇌가 컴퓨터의 힘을 빌려 정보 처리 능력을 기하학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AI가 인간보다 똑똑해지는 것을 항상 두려워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 인간은 AI에게 개미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과연 AI가 인류를 사랑한다거나 배려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가 두려워하는 부분은 이러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두뇌를 업그레이드하여 AI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일론의 꿈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진척되었을까요? 그의 실험은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성공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기술을 이식한 원숭이가 실제 뇌로 컴퓨터를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대망의 인체 테스트를 위해 미국 FDA에 승인 요청까지 하였습니다. 제20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이대열 교수님은 이런 공상과학 같은 일들이 그래서 뭐 지금처럼 지금 같은 규모로 투자를 하면 제 생각에 한 20년에서 50년? 그 정도 걸릴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확 거기에 꽂혀가지고 몰빵을 하면 그럼 제 생각에 한 10년 안에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과 30년 전 우리는 겨우 원숭이가 눈동자를 움직이는 동안 그것의 간 내 신경세포 하나의 소리를 레코딩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뇌에 칩을 직접 연결하여 기계를 움직이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물론 이 기술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여러 생체적인 문제들 그리고 누군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염려 또한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윤리적인 문제들을 포함하여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뇌과학이라는 이 새로운 분야의 기술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무서운 속도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 송두리째 앞으로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까지 맥집남 이효진이었습니다.